이거 관련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시 재판 받아야 돼요. 사실상의 내란 음모인 거거든요. 군에 정치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 전 대통령 대기. 숨겼던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일까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 예비 음모죄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계엄을 통한 진압 계획이 전두환 군부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진짜 사실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밀어닥치는 분노는 같은 군문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분노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비역 장교들이 선배 군인들을 내란 예비 음모죄로 고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PD수첩이 공개한 1987년 계엄작전명령 제87-4호가 거대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주 PD수첩에서는 1987년 6월 전두환 정권 당시 만들어진 계엄작전명령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김무사가 작성한 계엄문건의 뿌리가 바로 그 작전명령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87년의 계엄, 이른바 작전명령 제87-4호가 공개되자 섬뜩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전국적인 부대 이동, 공수특전단 투입 계획 등은 80년 광주를 떠올리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작전명령에 따라 실탄과 비상식량을 지급받고 출동 대기했던 병사들. 이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공포와 불안이 지배했던 긴박한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87년 6월, 전국 대학가는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로 뜨거웠습니다. 연세대생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쓰러지면서 시위가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6월 중순 들어 시위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학생 중심의 시위에 시민들이 가세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 19일, 전두환 대통령과 군부 등 당시 권력 핵심부가 비상한 조치를 내립니다. 민병돈 당시 특전사령관은 육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비밀 작전 명령을 전달받았습니다. 아, 이게 87년도라고 적혀 있나요? Operation 작전 order. 오더. 약자로. 명령이지. 작전 87년도 작전 명령. 작전명령 제87-4호. 계엄령에 따른 소요진압 작전명령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위수령이 내릴 것이다 그렇게 들었는데 받아놓고 보니까 이게 위수령이 아니라 계엄령이더라고. 최고 아니야 계엄령이면. 움직이는 부대만 내려온 거야. 움직이는 부대. 그러니까 계엄군 계엄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대. 계엄군 부대에만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특전 부대라는 건 계엄군 중에서는 핵심 되는 부대 아니야. 그렇죠. 그 명령서가 참모총장을 통해서 내려온 거야. 문건 작성 날짜는 87년 6월 19일. 작전 실시 날짜는 빈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작전 명령이 하달된 부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를 제작하는 오성윤 감독. 그가 속한 706 특전 연대에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매일 하루 종일 그 시위 준합 훈련을 연대원들이 그 연병장에 꽉 차가지고 그냥 다 집결해가지고 뭐 학익진이다 무슨 진이다 그러면서 막 지금도 막 기억이 나요. 훈련했던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뭐 박살 박살 막 그러면서 곤봉 휘두르고 뭐 대형을 갖추고 하는 훈련을
계속 시켰어요. 이른바 충정훈련이란 이름의 소요 진압훈련이었습니다. 병사 1인당 75발의 실탄과 3일치 비상식량을 휴대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날 밤에 이제 무기고로 데려가서 실탄을 빼서 각 육공 트럭에 그 실탄 박스를 몇 개씩 다 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야 이거는 그냥 훈련이 아니라 실제 어디 출동을 하는구나 막 이제 겁이 나기 시작했죠. 706 특공연대는 39사단에 배속돼 마산 지역에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 부대가 출동하는 지역은 마산이다라는 걸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해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말까지 나오니까 이제 저는 더 공포에 휩싸인 거죠. 그때부터 약 3일간 군화도 벗기지 않고 군복도 벗기지 않고 침상에 못 올라가게 하면서 이제 잠을 안 재웠어요. 아, 그래요? 네. 근 3일 동안. 그리고 막, 그리고 훈련은 계속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악에 바치는. 네, 차렷초! 수도권 보병사단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양평에 주둔하던 24단 병사들도 충정훈련에 동원됐습니다. 4,500명 정도가 연병장에서 모여가지고 박살, 박살 이러면서 일보 전진을 하는 거예요. 박살할 때 일보 전진, 박살할 때 일보 전진, 초전할 때 일보 전진, 박살할 때 일보 전진. 찔러, 여기서 찔러가면서 박살, 박살. 24단 병사들은 대검까지 착검했다고 합니다. 그때 심정은 뭐 그냥 머리만 하얘지고 아무 생각 없고 착검하고서 그 박살아 박살하면서 나갈 때 그때 섬뜩 그 시민들을 향해서 내가 진짜 못된 짓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진짜 막 그 머리가 삐죽삐죽 쓰고 소름 돋는 그런 그 어떤 두려움. 서울에는 기존의 소방사에다 24단, 34단, 6개 특공부대가 추가로 투입될 계획이었습니다. 혹독한 훈련에 악이 바친 병사들은 시위대에 적개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학생들 너무 싫다 가면 뭐 다 때려 죽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잠도 못 재우고 계속 뭐 이렇게 하느냐 스트레스에 의해 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수시로 스스럼 없이 그냥 내뱉었다는 거죠. 계엄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었습니다. 수도권 보병사단과 특공부대가 광주, 부산, 마산에 추가로 투입될 계획이었습니다. 작전 명령을 발송한 실무자는 작전과 신병호 중령이었습니다. 87년 6월에 그게 왜 쿠데타입니까? 뭐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은 조금 달라. 지금 탄핵이고 뭐고 이런 상황이고 그때는 뭐 이게 간접 선거를 했든 어떻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명령하면 군이라는 것은 부당하지 않으면 그 명령을 수명을 해야죠. 그러면 그때 그 명령은 위법한 것이 아니었나요? 그런 거는 내가 판단할 수가 없죠. 시위 진압에 군을 투입하라는 명령은 누가 내렸을까? 작전 명령 주무관 이문석 장군에게 물어봤습니다. 처음에 그 명령을 내리신 분은 전두환 대통령 아무래도 예.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왜 이 계엄 지시를 왜 하셨다고 보십니까? 막 군마 사태도 그렇고 뭐 네. 전부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네. 네. 아, 그렇죠. 군의 동향에 대학가가 바짝 긴장했습니다.
군이 곧 투입될 거란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군부대가 출동 대기 상태로 들어갔다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소문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6월 20일경에 모든 대학에 군이 투입된다. 6월 19일 이한기 국무총리가 경고성 담화까지 발표했습니다. 법과 질서의 회복이 불가능해진다면 정부로서는 불가피하게 비상은 각오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군부가 투입되면 각 대학 정문에서 오전에 붙고 오후에는 종로 탑골공원, 파고다공원 앞으로 모여서 붙고 그런 과정에서 물러서지 않고 붙고 우리가 다치고 그러면 시민들이 반드시 우리랑 함께 할 거다. 아주 단순하게 정리했어요. 그건 복잡하게 정리해서 대처할 문제는 아니니까요. 탱크가 나오고 총칼이 나오는데 거기 무슨 뭐 돌과 강목으로 대항할 수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붙는다, 물러서지 않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일 새벽 4시에 작전을 개시할 예정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하지만 계엄은 발령되지 못했습니다. 군이 출동한다고 해서 수많은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과연 제압할 수 있을지 군부 내부에 이견이 생겼다고 합니다. 나는 진압할 부대 책임자로서 말이야 이 사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 부하들 내보내서 가서 보고 와서 혀를 내두르는 거야. 광주 사태 저건 애들 소급장난입니다 이거야. 이거 나라 뒤집힙니다 그러더라고. 이거는 무력으로 막아서 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광주 사태는 계속 군대가 결국 진압됐잖아. 어림없다 이거야. 이거 저 87년도 말이야 그 상황은 이 군대 아니라 군대 할아버지가 나와도 안 됩니다 말이야. 큰일 났습니다 그러더라고. 판단은 내가 해야지. 민주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민병돈 등 군부의 온건파는 고명승 보안사령관을 통해 당시 전두환 대통령에게 계엄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어느 놈이 주동이냐? 그러면 내 이름을 대라 그랬어. 그 부담을 줄여줬잖아. 확인하더래. 야, 그 주동하는 놈이 누구야? 특전사령관 민병돈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랬더니 이러거든요. 치고 웃더래. 그러더니 그래 취소한다 이런 말 안 하고 그래 알았어 가봐. 그래서 나왔다는 거야. 좀 무섭기도 하셨어요 그 순간에. 긴장했지. 긴장했지. 그럼 잡아놓어. 그러면 체포조가 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내 부하들이 날 체포해 가게 놔두겠어? 그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그럼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붙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정승화 체포할 때 총질해가지고 희생자 생겼지? 그 짝 나는 거지. 계엄작전명령 제87-4호는 어떤 경로로 취소되었을까? 고명승 당시 보안사령관에게 물었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끼니까. 아 그러지 마시고요. 네. 왜냐하면 아니,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노. 할 필요가 없다. 네네. 그러면 잠깐만 할게요. 잠깐만 하겠어요. 전두환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그때 마음을 결국 전두환과 군부의 군 동원 계획은 좌절됐습니다. 그 밤에 시동이 쫙 걸렸어요. 그 수많은 육공 트럭이 그 굉음이 정말 공포스러웠어요. 야 그래서 야 이제 드디어 출동하는구나. 그래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막 그랬는데 아침 해가 떴는데 연병장을 이렇게 딱 보니까 시동 소리도 걸린 소리도 안 들리고 연병장이 깨끗한 거예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쓰지 않겠다는 본인의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군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회고했습니다.
우리가 확보한 증언과는 다른 진술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답은 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무시무시한 계엄 작전 명령을 내렸을 텐데 카메라는 더 이상 나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일으킨 주범들이 여전히 떵떵거리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습니다. 기무사가 또다시 계엄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도대체 군부의 정치 개입 DNA가 이토록 견고하게 이어지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 어디까지 기무사가 영향을 끼쳤던 것일까요? 2014년 4월 16일 온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304명의 세월호 승객이 희생됐습니다. 아유, 불쌍해서 어떡하냐. 바로 그때부터 수상한 업무를 시작한 부대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누가 저보고 야, TV 선 좀 다시 꼽아보라고 해가지고 TV 선을 꼽으니까 이제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다 속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작업하던 거 올스톱하고 전부 다 출동한다. 백목항으로 갔다는 거예요? 네, 백목항으로. 아, 이동. 여기... 임기혁 씨는 전남 지역에 주둔하던 610 기무부대 소속이었습니다. 610 기무부대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사찰했다고 합니다. 누가 뭐 어떻게 하더라, 이 사람은 좀 이렇게 뭐 협상할 여지가 있더라, 이런 표현은 써요. 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제가 들었던 거는 뭐 대대장급 보고서, 연대장급 보고서, 사단장급 보고서, 뭐 대통령급 보고서, 이런 표현을 제가 직접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큰 건일수록 성과급이 많이 나오는 거고 이제 뭐 국가에도 좋게 반영이 되겠죠. 아직 깊은 바닷속에서 가족이... 기무사의 세월호 사찰 보고서입니다. 실종자 가족의 동향과 활동을 꼼꼼히 적었습니다. 가족의 직업과 성향을 분석하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까지 보고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기무사까지 사찰에 나설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무사가 사찰했다는 거를 이제 저희도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찰을 했다는 거에 놀란 게 아니고 그게 이제 기무사였다는 데 상당히 많이 조금 기가 막혔죠. 그래서 굳이 비교하자면 뭐 경찰이나 국정원이 우리 사찰을 하는 건 뭐 걔네들이 맨날 그렇지 뭐 이렇게 그냥 오히려 받아들이는데 기무사라고 그러니까 왜? 기무사령관은 실종자 부모들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실을 질책하며 옛날 같으면 공작할 사항이다, 현장의 활동관들은 뭐 하느냐고 질책했습니다. 실종자 가족을 공작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아, 요 자료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네, 6월부터 부대 운영 정상화 지침 이걸 봤던 게 제가 기억이 확실히 나요. 9월 2일 기무사는 수색 종결을 위해 실종자 가족을 설득할 논리를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2주일 뒤 박근혜 대통령은 기무사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해 발언했습니다. 정국이 안정되지 않고 국회가 공전되고 있어서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건이 작성된 두 달 뒤 수색이 중단됐습니다. 엄마가 추운데 있게 해서 미안해. 기무사가 현실 정치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경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비판하는 촛불 시위에 이명박 정부가 궁지에 몰린 무렵이었습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댓글 활동을 폭로했던 김기현 부의사관.
기무사의 정치 개입이 2008년 촛불 시위 후부터 시작됐다고 증언합니다. 그렇죠. 우리 민간이니까. 나 할 때 6년도에 그때는 올바르게 했지. 댓글한 건 없었어요. 근데 얼마나 갑자기 좀 시간이 지나 댓글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때가 몇 년 전인가요? 그 당시가 통상적으로 광우병 생겨 나서 그 촛불 집회가 나고 그때부터 그 댓글한 게 지나다 나오더라고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몇 명이 앉아 일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댓글은 다시. 네. 그러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이버 댓글을 달기 시작하셨죠. 그렇죠. 인터넷상 공간에 독약을 뿌리기 시작한 거지 막. 인터넷 공간에 독약을 뿌린다. 마찬가지. 인터넷 공간을 보고 각자 알아서 이렇게 쭉 봐야 하는데 이 꿈이니까. 당시 기무사령관은 김종태 씨. 2008년 6월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비노출 특수 민간팀과 인터넷 매체를 운영해 좌익 세력의 반정부 선전선동에 대응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냐면요. 작전 세력을 숨기기 위해서 민간팀을 운영한 거죠. 영역을 줘가지고. 영역을 주면 민간인 팀이 올려면 아이들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우파라고 볼 수 없지만은 좌파에 극렬하게 반대한 거지. 그것을 올려놓으면은 다른 이제 우리 작전 요원들이 계속 날린 거지. 그러면 그게 확산된 거지. 여기 실체를 숨기기 위해서 민간인을 운영하는 거죠. 2009년 9월 기무사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예산 150억 원으로 예비역 보수단체 지원 방안을 제시합니다. 공익사업 심의위원을 보수 인사로 교체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문건이 나온 뒤 실제 일부 심의위원이 교체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좀 기분이 별로다 한 거는 임기 남았는데 임고 관계없이 도중에 교체가 되는 거잖아요, 상황이. 중도 사태라고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중도 사퇴. 사퇴라는 거는 자발적으로 나 안 해 이거죠. 스스로 사퇴까지 해서 나 못한다고 할 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이어 출범한 5기 심의위원은 뉴라이트,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보수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시민들의 어떤 편익이나 그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미 선정 자체에서 어떤 정치적 의도, 그다음에 정권 차원에서 목적을 가졌고 이 기획했다는 거에서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죠. 당시 기무부대, 기무사령부가 주도했고 제안한 것도 문제지만 행안부 자체에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무사는 애국단체 총협의회, 기무사 충호회, 재향군인회 등 예비역 보수단체 10만 명 육성 계획을 세웠습니다. 행안부는 이들 예비역 보수단체에 매년 수천만 원씩 지원금을 줬습니다. 기무사는 보수단체를 활용한 단계별 좌파 대응 방안까지 세웠습니다. 여론전에서 좌파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맞불 시위를 조직해 기설을 제압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반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대응방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거는 그 특히나 기무사가 이러한 것을 주도적으로 제안해서 저 청와대에 제안한 것이 이건 명백하게 기무사의 법 위반입니다. 이거는 군대 기무사가 정치적 중립과 정치 개입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도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조선대 기광서 교수는 자신의 이메일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희한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눈앞에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메일이 사라지는 걸 목격했어요. 그건 이제 처음 보는 광경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메일이 갑자기 딱 사라지면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이지 이제 하면서. 근데 이제 직감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이제 제 그 학교 포털 사이트 들어가는 패스워드 이것이 이제 바뀌어 버린 거예요. 패스워드가 동양으로 보냈으니까. 기교수의 컴퓨터를 해킹한 범인은 뜻밖에도 기무사 소속 군인이었습니다. 6, 7년 동안 이 상무대 출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삼스럽게 처음 나간 것도 아닌데 이거 사찰을 한다? 이거는 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앞뒤가.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고 사실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누가 무엇 때문에 왜 이거를 지시했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사실은 굉장히 궁금할 따름입니다. 군 검찰이 기무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무사가 경찰 정보망을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군부대에 우리가 출입하려면은 우리가 신분증을 내야 되잖아요, 민간인들. 그럼 신분증에 개인정보들이 다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범죄 경력 조회를 해봤더라고요. 그 범죄행위거든요. 기무사를 할지라도. 범죄행위예요. 형의 실효동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범죄 경력조회, 수사 경력조회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할 수 있도록 다 규정이 돼 있어요. 기광서 교수를 해킹한 기무사 요원들은 민간인을 사찰한 행위가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자기들은 전혀 몰랐다는 거죠. 자기들이 일상 임무인 줄 알았다. 그 임무를 부여받고 원래 우리가 하는 것이다. 네. 진짜 몰랐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모르는 건가요?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실무자들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실정법 위반이냐. 우리의 일상 업무. 일상 업무인데 뭐 그런 반응이었죠. 그동안 기무사는 경찰 정보망 65개 회선으로 개인정보 조회 등 사찰을 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는 한 개 회선을 30개로 변환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 8월부터 지금까지 기무사가 조회한 개인정보가 무려 237만 건에 이릅니다. 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지금까지 그 군 회선 그 기무부대가 그 65회선을 그 경찰청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활용을 했고 이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확인한 것만 지금 자료가 남아 있는 거죠. 2015년 8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남아 있는 그 개인정보 조회 건수가 무려 237만 건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기무사가 조회한 237만 건 가운데에는 부대를 방문한 민간인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사찰은 인간성을 파괴합니다. 2009년 엄윤섭 씨는 기무사 요원이 자신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활동한 것이 기무사의 주목을 받은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여기 나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데 요 뒤를 배경으로 저쪽 방향에서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저쪽 방향에서 이렇게 저를 약간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듯이 찍었더라고요. 윤섭 씨는 기무사 요원들이 아내까지 사찰한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정말 황당한 일이죠. 우리 집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집사람까지 이렇게 사찰을 합니까? 엄윤섭 씨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저희가 2009년 사고가 났는데 3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가 딱 요맘때예요. 그때 8월 7일이니까 만 6년, 내일 모레면 만 6년 딱 되는 천안의 한 추모공원. 기무사가 사찰해온 엄윤섭 씨가 잠들어 있습니다. 총선 때 찍었던 사진 같아. 사찰당한 사실을 깨달은 뒤 극도로 불안해하던 윤섭 씨는 2012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진이라도 다음에 올 때는 사진이라도 해서 자주 못 와서 미안합니다. 아휴.
미안합니다. 핸드폰도 다 없애고 공중전화로 만날 약속을 잡고 그렇게 이제 너무 힘들어하셨으니까 형이 나를 만나면 내 주변 사람들도 사찰에 어쨌든 당한다. 활동을 안 하는 아내까지도 와이프까지도 뭐 사찰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만나지 말자. 만나면 안 된다. 그래서 혼자 계속 꽁꽁 앓고 혼자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네, 그러셨던 과정 한 2, 3년의 과정을 거치다가 2012년 요맘때에 너무 힘드셔서 이제 그렇게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신 건데요. 대법원은 김우사의 민간인 사찰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엄윤섭 씨가 세상을 뜬 지 37일 되었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경찰 정보망까지 이용해 수백만 명을 사찰했다. 이 대목에서는 말문이 막힙니다. 우리나라 군인이 왜 세월호 유가족들을 감시하고 성향을 분류한단 말입니까? 기무사는 전 국민을 통제하는 빅브라더가 되려고 했던 걸까요? 그것도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들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까맣게 잊고 살았던 군부 쿠데타의 망령을 기무사는 2017년 계엄문건으로 또다시 끌어냈습니다. 평화롭던 촛불 시위에 군을 투입하려 한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지난 7월 24일 기무사 요원들이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을 앞둔 2017년 3월 계엄문건을 작성한 실무자들입니다. 사령관이 지시를 한 거죠? 작성하라고? 네, 그렇습니다. 장관님 지시라 하면서 이수령과 계엄령 절차에 대해서 검토해봐라 라고 기억이 됩니다. 한민구 장관에게 이 문건에 대해서 보고를 했죠? 그건 네, 언론에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엄문건 작성 경위가 드러났습니다. 한민국 국방장관의 지시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별도 TF팀을 만들었고 기우진, 소광원의 14명이 문건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여러 파트로 나누어서 작성했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참여 인원은 뭐 언론은 15명? 14명입니다. 네, 14명. 메인 보고서 작성은 몇 명이었죠? 3명이었습니다. 3명. 세부 계획이라고 이렇게 딱 명심 사령관이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하셨는가 같은 기억인데 하여튼 그런 그 절차를 한번 검토해보라고 저희 둘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이어 국방부를 담당하는 백 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이 등장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를 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지금 민대령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까?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동경하는 황영철 의원님, 많았어요.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네. 그건 아닙니다. 국방장관과 현역 대령 사이에 거짓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민대령은 거듭 자신의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무사는 딱 이 생각인 거죠. 계엄이라고 하는 거 기무사가 해야 될 문제야. 우린 그렇게 생각해. 당연히 우리가 국가를 컨트롤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그때 얘기했잖아, 송 장관님한테. 그때 장관님 괜찮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제 와서 우리에게만 문제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만 왜 칼 들임입니까?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기무사 요원들은 계엄 방안 문건을 작성한 데 대해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계엄 문건을 만든 배경은 무엇일까요? 기무사는 탄핵 심판 이후 진보나 보수 세력에 의해 시위가 격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진보 진영을 종북과 관련 지으며 탄핵 기각 시 집회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보 진영과 종북을 연관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 전 기무사령관 허평환 씨는 기무사의 상황 인식에 동의한다고 합니다. 딱 보면 알지 나는. 아 이제 시작하는구나.
이게 이제 이 북한하고 연결된 그 세력들에 의해서 안에는 대해서 반드시 그 연결 조정을 합니다. 그 모르는 국민들은 이제 좋은 세상 만든다고 불통인 박근혜 대통령 쫓아내고 이제 좋은 세상 만든다고 막 왔지만 그 이끌어가고 안에 숨은 세력이 항상 있어요. 주도하는 세력. 그건 내가 현장에 가보고 깜짝 놀랐죠. 촛불 시위는 세계가 놀랄 만큼 평화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무사는 시위 악화로 국정 혼란이 초래되고 국가안보에 위기가 올 수 있다며 계엄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도권의 기계화사단과 특전여단이 전국 주요 도시와 서울에 투입되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저는 실행을 위한 계획문서라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실행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특히 군부대까지 해당, 왜냐하면 그 합참의 기무원모 편람에 보면 부대가 특정하게 지정돼 있지는 않거든요.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근데 이거는 그런 준비들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행을 위한 준비 정도까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군의 지휘 체계도 무시했습니다. 군을 움직일 권한을 가진 합참 의장 대신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 사령관으로 내세웠습니다. 군 수사기관과 경찰, 국정원까지 거느리는 막강한 권한의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합동수사본부장에는 기무사령관을 내세웠습니다.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12.12 쿠데타 직후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차지했던 바로 그 자리에 앉는 구도입니다. 기무의 의도가 드러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합수본부장이 되면은요, 국가 권력을 통째로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 경찰, 검찰, 국정원, 헌병, 모든 수사기능을 다 통제하는 부서거든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6대 대통령도 계시고. 그렇죠. 우왕좌왕 할 것 없이 요거 가지고 그대로 하면 된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경우 국회의원을 사법 처리해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도록 유도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사법 처리하면서까지 계엄 해제를 저지한다는 발상이 나온 배경이 궁금했습니다. 이미 계엄이 시행이 되고 있다 이거야. 그렇죠. 시행이 되고 있고 아직 거의 진압이 안 되고 질서가 회복이 안 됐는데 계속 계엄 해제하러 가결을 해버리고 하면은 국가 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럼 안에 하나 거기에 대한 대비도 그 계획에 들어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국회의원 중에서도 북한 간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인식에 군 출신 국방부 자문위원조차 문제가 있다고 비판합니다. 정족수 미달 유도를 어떻게 한다 이런 거는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전체적인 문구에서 이 부분 때문에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전제는 뭐냐면요, 합수단이 형성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불법 시위를 주도할 수도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국회의원들을 사전에 이 정족수 미달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일종의 공작 정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는 상당히 위험하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2017년 계엄 방안은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쿠데타 모의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쿠데타 모의가 있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쿠데타 모의가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 당시에 뭐 워낙 그 세상이 시끄럽고 난리를 치니까 진짜 나라를 걱정하는 젊은 청년 장군들이, 장교들이 모여서 별도 테이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건 안 했잖아요. 어떤 건 안 했나요? 쿠데타 하지 않았고 계엄 시행 안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결과에 따라서 소용하고 물러나갔고 그 이상 소유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단 말입니다. 실행되지 않은 걸 가지고 생각했다고 해서 모여서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좀 격론을 벌이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된다면 그걸 죄를 물어야 된다면 전부 다 감옥에서 가야죠. 혁명해야 된다는 사람도 감옥에서 가야죠. 노태우 정부에서 보안사령관을 지낸 조남풍 장군. 그는 1987년 당시 군의 정치 개입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뭐 구태타 하려고 했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문건이 작성이 됐다면 분명히 좀 비판받아 마땅하다. 비판받는 게 아니라 그거는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죠. 국민은 어떻게, 아니 어떻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구태타를 해요?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수단과 목적이 있는데, 응? 그 아무리 저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수단이 목적을 갖다가 넘어설 수는 없어요. 안 됩니다. 기무사가 그러한 문제에 개입되는 것은 그게 바로 정치 개입입니다. 안 됩니다. 그런 걸 하면은. 2017년 계엄 계획의 실체를 규명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만약 쿠데타 모의였다면 조현천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국방장관의 윗선이 누군지도 관심사입니다. 문건에 보면 어떻게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니 그 부분은 뭐 이제 팩트로는 확정이 됐는데 그럼 이 사람들 이 생각을 왜 한 거냐. 그리고 친위 쿠데타가 됐든 군사 쿠데 무력 쿠데타가 됐든 핵심 라인이 있고 그렇죠. 예, 그 세력이 움직였어야 될 텐데 그거는 그러면 어떤 연락계통을 통해서 움직인 것이냐. 이걸 밝히는 게 이제 수사의 관건이 될 것이고 사실 그 부분 때문에 검찰하고 합동수사부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1987년 문건과 2017년 문건은 계엄을 선포하고 무력으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진압하려 한 점에서 맥락이 닿아있습니다. 사관생도와 여군부대를 세라고 계십니다. 1987년 계엄 작전명령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어떤 법이 적용될까요? 군 검찰 출신 장영진 변호사에게 87년 문건이 어떤 법을 어겼는지 법률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87년 6월 19일자 작전명령에 관한 계엄령 시행 준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제 계엄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내용이 단순한 게 아니라 하달이 됐습니다. 수신처에. 그러한 측면에서 만약 당시의 대통령이 그러한 지시를 했다면 내란죄라든지 또는 반란 예비음모죄의 공동 종범이 될 수도 있고. 내란 예비음모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하고 내란 미수죄의 경우 사형 혹은 무기징역 등 중형이 적용됩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사법 처리 대상인 것입니다. 1995년 12월경에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내란죄 등에 관해서는 공소시효 제도를 아예 없애버렸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 87년 사건도 공소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5.16 쿠데타, 12.12 쿠데타, 그리고 1987년 계엄 작전명령과 2017년 기무사 계엄 계획. 끈질기게 이어져 온 정치 군인의 DNA를 차단할 수 있을지 우리 사회가 기로에 섰습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이 얼마 전에 출범했습니다. 2017년 계엄 문건의 구체적인 실행 여부 그리고 그 주모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반성 없는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됩니다. 1987년 계엄 작전명령의 당사자들을 단죄했다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의 진상을 밝혀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바람은 하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군부 쿠데타의 DNA를 뿌리째 뽑아내는 것입니다. 저희 피디수첩은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